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왜 창업자원 스타트업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일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1,000명 팀원이 이제 유명한 데모데이에서 정말 유명한 그 VC들, 그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그 투자 역심사자 분들에게 총한 6개 정도 현재까지, 제가 이제 아는 데까지 6개 정도 투자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거든요. 창업 시작하고 윤지 팀원이랑 같이 그 창업을 했고, 윤지 팀원이랑 송윤지 팀원이랑 이제 박찬명 팀원 같은 경우는 졸업한 지는 한 3년에서 2년 사이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에게 예전부터 교육을 할때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스타트업 창업 전에 2년에서 3년 정도는 꼭 회사 생활을 해봐라. 그리고 가능하면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도 좋고, 그런 작은 스타트업에서 꼭 해봐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작은 기업에서 크게 성장하는 이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예전에 굉장히 그래도 잘 나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고객들도 초기 스타트업들도 많았고, 제가 대기업 일을 또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업 쪽에 삼성 쪽 일도 좀 많이 해보고, 프리랜서 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와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청이라 그러죠. 낙수 효과라고 옛날에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이게 그 라인 같은 경우도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졸업한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친구인데, 그 친구 모든 프로필은 다 라인에 관련된 프로필이에요. 그 친구가 라인의 제1하청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협력업체죠. 그래서 협력업체인데, 그 협력업체 말고 다른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라인에서 흡수가 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 개발자들은 라인 개발자가 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라인 쪽 일을, 대만 쪽 일을 주로 이제 1년 내내 해왔었고, 그리고 중간에 워낙에 능력이 좋아서 잘해서 이 친구가 1년차밖에 안 됐는데도 자기랑 같이 일하는 팀원들보다 더 높은 팀장 직급을 달고 했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다른 그런 분들은 보면은 10년차, 7년차 분들 계셨고, 그 밑에 그 친구를 관리하는 팀원들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다 누군지 알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대기업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4년제 대학교에서 막 서울대는 신급이고 막 그렇게 막 뭔가 미화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풍토가 사실은 나이 많은 그 아저씨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과외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부자들을 좀 만났었는데, 한 10분 만나면은 9분은 되게 괜찮았어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한분 정도는 선생님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또 개발 가르치는 사람한테. 그래서 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대학교, 뭐그 디지털 대학교 이런 데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 했지. 근데 실제로 그 좋은 학교 나온 애들보다 내가 돈을 훨씬 잘 버는데 그게 중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을 가르치는 데는 현업 경험이 훨씬 중요하고, 실제 그런 개발 스킬을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어떤 본질적인 면을 좀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간판주의적인 거, 이렇게 선비의 나라답게,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학력은 그 사람이 노력한 결과죠. 그래서 그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걸 가지지 않고 다른 커리어를 쌓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깨달음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막 중간에 뭐 이렇게 프리랜서가 이제 도망가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은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될지 처음부터 설계를 되게 잘 해놓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프리랜서한테 어떤 일을 딱 맡겼을 때, 그것들이 잘안 됐을 때 플랜, 제 2차 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대처를 잘 못해서 막 2년, 3년 동안 막 소송하고 있고 막 답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다시 이제 제대로 만들어주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페이도 좀 비싼 편이었고, 왜냐면 기존에 좀막 나가던 프로젝트는 사실 그거 어떻게 좀 하려면 되게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뭐 직원 관리부터 해가지고 회사 내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조직이 크면은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좀 많고, 그리고 좀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 조직마다 좀 인력풀이 좀 여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도 막 만약에 다섯 사람 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 나가는 거랑,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 나가는 거랑은 정말 그 일을 분배하는 양 자체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근데 작은 기업은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우리가 CTO가 돼서 그 회사에 그 팀원으로 합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노바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팀노바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누명을 있었고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쵸? 우리나라 그 종특이죠. 그니까 뭐 잘하는 사람, 뭐 이건 뭐 쓰레기 그 청소부 27억이 있다고 그 사람 자르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게 우리 팀원들이 그런 거 영향을 받는다든지. 팀원들은 의외로 영향을 많이는 안 받더라고요. 이미 오기 전부터 요즘은 다 알고 오잖아요. 그걸 다 판단을 하고 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팀노바에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현업 개발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에는 좀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저 졸업생들만큼 내가 저렇게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내가 저 정도까지 못하는 것 같으니 팀노바에서 성장해봐야겠다,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죠. 어쨌든 그런 누명들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알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도 하도 주변에서 그 열등감 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쟁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찰에서도 알려줬던 것도 있었고, IP 추적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코지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혐의 인정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좀 간지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 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 연봉 5천 이상으로 보내는 건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잘하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친구들한테 조금씩 쌓였던 거 아닐까, 나간 강사 친구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어떤,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아,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진실하더라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배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보고 나간 친구들이 학원을 창업을 뭐 한다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노프팀장처럼 너무 솔직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 소위 말해서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커뮤니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단어가 딱 하나예요. 그 진짜 선비 같다라는 거를 되게 비아냥거리는 단어 있죠. 그런 거는 진짜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조선시대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았거든요. 문과만 발달해가지고 실제로 공대 기술은 완전 개똥이고, 나머지 문과만 발달해서 그 어떤 뭐 글씨, 그러니까 문과적인 것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맨날 어디 가서 뚜까 맞고 다니죠.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아무튼 미개한, 전 조선시대 굉장히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전체 노비의 50%가, 전체 인구의 50%가 뭐 노비면 뭐말다 했지 뭐. 진짜 미개한 국가죠. 그것도 자국민을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접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저야,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잘 선동해 나가고 그렇게 했다면 좋은 이미지로 사업을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팀노 뭐제 성격도 그렇고 굳이 막 거짓말하는 것도 좋아하진 않을 뿐더러 이게 스타일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좀 미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거 되게 무식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대한 연구는 이미 너무 활발하고 우리가 그 MBTI 같은 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 성격 유형 검사 다양한 검사들을 시행하면서 아, 인간이 다양하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아, 그 되게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논리적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이번에 MBTI 검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INTP이죠. INTP라는 거를 많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저라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경멸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그 상식 없이 무조건 무식하게 뭔가 하는 사람들 되게 경멸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와 근거, 토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인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막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요. 무조건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술 강요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20살 때만 해도 그런 선배들 많았거든요. 에 먹다 보면 늘어 막 이지랄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 술을 해독하는 능력은 DNA마다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너무 무식하고 아뭐 그런 거야. 그 제가 이제 마초 문화를 그렇게 싫어, 아니, 마초 문화를 그렇게 무조건 싫어하진 않지만 마초 문화를 되게 싫어하는 것중 하나가 좀 무식해요. 러시아 남성들은 아직도 그런 게 마초 문화가 되게 많은데, 그 러시아 남성들의 생존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이 죽는다라는 게, 그런 문화에서 이제 착안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사실 되게, 무식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너무 막 감정에 앞서가지고 무언가 판단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건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감정으로 주식을 하든 감정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걸 재단을 할때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요. 관찰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가장 절묘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인지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성장을 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2년, 3년 정도는 스타트업에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책을 왜 읽어요? 책을 읽는 이유는 간접 경험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간접 경험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 그렇게 책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뛰어난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을 수 있고,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를 보면은 창업 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29.2%인데, 이게 생존형 창업이랑 일반적인 기술 창업 다 합쳐서 29.2%인데, 평균을 하회한대요. 그러니까 생존형 그 창업은. 그럼 이것보다 더 낮다는 얘기인데, 창업 5년 뒤에 생존율이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5년 이상 버티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장에 들어가면서 간접 경험도 없이 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이고, OECD 평균이 41%에 반해서 굉장히 낮은 비율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소위 바닥 싸움을 할줄 알아야 돼요. 바닥 싸움. 이게 뭐냐? 제가 이름 붙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대기업에 있으면 자기가 마치 대기업의 막 대표가 됐냐, 뭐 어떤 의사결정을 되게 큰걸할 때도 그냥 대기업의 일반적인 과장이나 부장이 그냥 할 때도 있어요. 작은 기업 되게 졸로 보고 막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조직 내에 있으면, 아, 내가 걔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니까 찍어내려. 마치 군대에서 위에서 뭐 그냥 장군급이 밑에 있는 병사들 찍어 누르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되게 멍청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전 20살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주특기가 관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하다 보면, 아, 저 기업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저런 뉘앙스가 숨어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그 기업에서 그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돼요. 한 44, 45정이라고 하죠. 45세 정년퇴직.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45세 정년퇴직이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냥 아저씨야, 동네 아저씨. 그걔 노답 아저씨지 그냥. 근데 이제 과거의 영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과거의 영광을 가진 택시기사분들을 진짜 많이 봤고, 생계형 창업을 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창업으로 오게 돼 있다. 그렇기에는 오히려 너무 바닥 생활 안 해본 거야. 너무 천상계 생활만 많이 해본 거야. 위에서 자금력 많고 조직력 좋고 명성 높은 그런 기업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이랑 아무것도 없는 작은 기업이 밑바닥에서부터 인지도를 만들어가면서 성장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자금력 없고 인지도도 없고 사람들이 봤을 때 삐까뻔쩍하게 보이려면 사실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기름기가 쫙 빠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허세도 없고 소비자들이 딱 원하는 그 중요한 우리 기업이 딱 지금 한정된 자원, 한정된 인력으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타겟팅하면서 에너지를 탁탁탁탁 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타트업에서 배웠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배울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 하면서 막 대표 욕하고, 그리고 막 거기 있는 자기 상사 욕하고 무능하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했을 때 자기가 욕한 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는 걸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기업 좀 짜증나는 건 기업이 있는데, 제가 그 프리랜서 할때 어떤 기업에서 돈을 한 150만 원덜 받은 게 있어요. 쌍놈새끼 아무튼. 근데 그 기업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꽤 명성이 있던, 그 당시에 굉장히 명성 있던 기업인데, 어디인지 말하면 다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거기에 자기네들 피셜로는 핵심 인재들이 나와서 창업을 했대. 그래가지고 분당에 무슨 아파트 같은 데를 빌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게임을 졸라 하고 있는 거야. 게임 막 하고 있고 막 계약하는데, 그 갔는데 무슨 가정집 같은 데인데 그걸 개조해서 사무실로 만든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그런데 뭐 프리랜서로 처음 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는 게 자기네들 뭐 그런 것도 하지만 SI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프리랜서 일부를 프리랜서로 돌린 거죠. 특히나 스마트폰은 그때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개발했던 것 중에 제가 예전에 개발했던 게 NC소프트에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그 소녀기라고 하는 그 어떤 야구 선수랑 NC소프트랑, 그 당시에 가제가 NC소프트에 무슨 피칭 드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뭐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어주고서 이제 페이를 받았는데, 거기도 자꾸 요구사항이 늘어나서 내가 150만 원더 달라 얘기해가지고 서로 오케이 한 그렇게 해가지고 NC소프트 그걸 한 적이 있거든요. iOS랑 안드로이드. 근데 그걸 하는데 거기서 꼭 그러는 거야. 자기 앞에 있던 그 기업을 자기네들이 핵심 인재 나왔다고 욕했던 그 기업 욕하면서 거기는 이제 답 없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 욕했던 기업이 지금 뭐 제대로 안 살아있고, 저한테 돈도 못 줬으니까 나중에 고소하려다가 150만 원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안 했거든. 한 300만 원이면 바로 뭐 약식 기소를 하든 뭘 하든 그 재판 되게 빠르게 하는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빠르게 그냥 300만 원이면 받은데, 한 150만 원좀 애매해가지고, 아, 내가 거기 가서 신경 쓰고 하는 그 비용이 15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참았거든, 그때. 그래가지고 개 빡셌던 게 있는데, 걔네가 욕했던 기업은 아직 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는 그런 거를 이제 넘어서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되게 쉽게 보는데, 그런 마인드로는 결국에는 그 대표는요, 숨만 쉬어도 힘들어요. 제가 왜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고 하고 있고, 막 되게 어떤, 제가 정신력이 그래도 좀센 편이거든요? 멘탈이 좀센 편인데, 그러니까 팀노바 하면서도 많이 버티긴 했어요. 내가 한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봉으로 많이 보냈는데 그걸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욕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막 진짜 매일매일 거의 막 개발 기술에 묻혀서 사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손가락질하고 그걸 열등감 표출하고 거기에 거짓말 해내고 막 그 까내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남안 까내려요. 오히려 배울 점을 찾죠.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런 대표님들 보면 상대방을 까내리기보다는 자기가 배울 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 멘탈에도 좋고 이제 발전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기 때문에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이렇게 반박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왜 부자들이 되게 많고 빈부격차가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지금까지 집중을 했다면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뭐 본론 돌아오면 제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다 봤어요. 그분 영화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플란다스에게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아무튼 디테일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다 재밌게 봤는데 모든 영화를 이분이 되게 독특한 게 이분도 학원 출신이세요. 학원 출신이신데 이게 이분이 전개하는 디테일이 되게 훌륭한데 그게 이미 단편 영화인 백색인이라고 하는 이 단편 영화를 처음에 찍으셨어요. 이때 보여준 그 아웃풋 때문에 박찬욱 감독이 굉장히 눈여겨본 거죠, 이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점점 끌어주는 박찬욱 감독님이 초반에 끌어줘서 이렇게 거장으로 이제 탄생을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걸할때 단편 영화부터 하면 그 다음 디테일들이 보인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 성장하는 법을 알아야 큰 기업으로 컸을 때도 부작용이 없다. 물론 이제 큰 기업으로 도약을 했을 때는 그큰 기업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제스처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너무 솔직하고 전문가로서의 프라이드도 너무 강한 사람이고 결과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저의 스타일이 그렇게 잘 먹힌다고 생각은 잘안 해요. 오히려 합리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양 문화였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아시아 문화 전체 집단주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무조건 대기업을 신봉해야 되고 스타트업은 무조건 쓰레기고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계급 사회가 되게 강한 우리나라의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가끔은 사업을 전개할 때 내가 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언어를 잘하고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어떤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거 갖고 나누지 않죠. 왜냐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CEO가 전부 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냥 능력 위주구나, 저기는. 저는 그런 사회가 좋거든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그런 사회가 참 좋은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결국엔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 있었다. 그래서 점점 제작비가 엄청 커지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로 커지는 블록버스터까지 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우리는 제가 맨날 강조하죠. 이렇게 작은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작은 강아지라도 모든 조직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큰 동물이라도 모든 조직이 다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각 기관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단편 영화에서 조작해보고, 단편 영화에서 그 부족한 금액으로 그거를 어떤, 이 극을 이끌어가는데 어떤 게 되게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큰 기업이 됐을 때도 그 방향성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대기업 출신들이 스타트업 하면서 실수라는 게저 많이 봤거든요. 대기업 출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생경 창업이 됐든 뭐 이제 나이 먹고 와서 뭐할게 없어가지고 나와서 실수하는 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그런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되게 잘 나간 사람이야. 지금 아마 그냥 그 대기업에 그대로 있었으면 임원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그 자기를 끌어주던 라인이 제1 라인이기도 했고, 국내에서 손꼽는 그런 대기업 중 하나고, 그래서 이미 돈도 되게 잘 벌던 사람이었는데,
왜 스타트업 하러 가냐? 이렇게 다들 졸라 말렸대요. 왜 그러냐? 넌 이미 여기 라인이 있어서 이대로 가면 넌 무조건 그 위쪽으로 올라갈 사람인데, 일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타트업 하고 싶다 나왔는데, 근데 그 처음에 대기업 스타일로 진행하다가 그분이 한 8억을 날려 먹었대요. 한 8억 정도를 날려 먹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8억 정도 날려 먹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그거 하면서, 아, 이제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기름기를 쫙 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허세가 가득하면은 그대로 이제 힘들어집니다. 옛날에 과거의 영광에 갇혀가지고, 과거의 영광에 갇혀가지고, 그냥, 어떤 권위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바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성장한다고 보고, 그렇게 야무지게 작은 거에서 크게 키워낼 줄 알고, 투자자들을 한명한명 설득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결국엔 크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막 친하진 않아요. 제가 사회성이 이렇게 좋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뭐 같이 일을 하다가 봤던 동료들, 또는 우연히 이렇게 한번 뭐 접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감정적이고, 그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가치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권위가 아직 묻어있고. 근데 스타트업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주변에서, 뭔가 팀노바가 너무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고연봉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을 미친 듯이 한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걔네들은. 저 26년을 해온, 개발을 26년하고 현업 경험이 17년이고, 내가 가르친 애들이 다 5천 이상으로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가진 저한테까지도 지잡대라고 공격하는 수준인데. 그리고 내가 언제 뭐 내가 학교 좋다고 한적 있나? 근데 실력 있어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은 학교가 이제 그 사람의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보통 보면 막 인서울에 무슨 뭐 이렇게 최상위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제가 봤을 때 애매한 딱 중위권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랑할 게 그런 거밖에 없나? 근데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런 눈치가 너무 보여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제 생각이지만, 진짜 찐 고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노프팀장 너는, 너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받을 거 몰랐느냐라고 한다면, 알았죠. 사실은 알았죠. 내가 바보가 아닌데. 아는데요. 근데 때로는 필요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고연봉 받는 게 저는 좋거든요. 좋은 연봉을 받는데 그걸 손가락질하고 욕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길이, 그러면 좀 연봉을 좀 적게, 덜 적게 받고, 좀 적게 받게 하고, 네가 욕을 안 먹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향하는 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에르메스 또는 롤렉스, 파텍필립 같이 최고로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하는 행동에 그렇게 잘못이 없다면, 저는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좋아질지 아니면 그냥 팀노바가 사라지고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그렇게 하다 망하면 저는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최고의 결과를 꾸준히 냈던 사람으로서 그런 프라이드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접고 다른 사업을 하던 아니면은 뭐 다른 무언가를 하던 굉장히 프라이드 있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내가 결과가 안 좋았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 인식의 문제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저 스스로 다른 거라도 당당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물론 이제 잘 되면 좋지.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막 후회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그냥 접더라도. 어쨌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뭐 한두 번씩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제할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계속 멘탈을 잡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저의 노력의 결과라는 거죠. 제 지금의 생각들.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30대 중반에 저라는 사람들을 사업가로서 또는 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로그를 남긴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많은 기록들이 사라지기 쉬운데 이런 유튜브에 제가 현재 제 신경이나 생각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수 있다면. 그리고 저는 항상 말하지만 엘리트주의가 좀 있습니다. 그냥 단순 돈이 많다고 엘리트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그걸 이뤄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도 그거를 더잘 불려낸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출발 시점은 우리랑 다르지만 그 다음에 그 돈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그걸 어떻게 잘 운용을 했는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많다고 모든 게 쉽지는 않거든. 상대적으로 유리할 뿐이지. 근데 돈이 정말 판자촌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 난그 사람도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노력이 인정받고, 그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들, 시작 규모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느 바닥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영상의 결론은 진짜 실용주의적인 사고와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생각하면 어차피 답 없어요.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해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냥 포기하는 것밖에 더 있나?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간다? 그곳에서도 안 된다는 생각 똑같이 할수 있잖아. 제가 봤을 땐,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뭔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뭐 그런 편이었고, 저는 뭔가, 좀 오기가 좀 있어가지고, 막, 팀노바 친구들 막 괜히 피해볼 때, 뭐,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하고, 우리 애들까지 그렇게, 팀원들까지 막 그렇게 공격받고,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보면서, 진짜, 이거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따 당하고 일진들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일진들이 잘못된 건 일진들이 잘못된 건데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사람들이 그 일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불쌍한 상황인데 어쨌든 참 스타트업을 할때 그 모진 실현과 이런 모든, 그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를 대표하는 프로필도 없는 게 스타트업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실용주의적 사고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일진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진들이 누군가 괴롭힌 당한 데서 그 친구의 가치가 낮은 게 아니고 괴롭히는 애가 되게 싼마이고 되게 못된 거고. 그런 건데, 우리가 막상 학교 다닐 때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진들에게 감히 이렇게 싸우자고도 못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지라도 또는 그 일진들이 하는 그 행동에 동참해서 그 친구들 똑같이 괴롭힌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우리가 많이 성숙하면서 그게 맞다, 그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괴롭힘 당한 친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인식하는 거를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를 할때 스타트업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간판 다 떼고 이렇게 하고 그 권위주의 다 떼고 하다 보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내공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창업에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는 개발이 저는 정말 실용주의적인 개발.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보여지는 린 스타트업이 가능한 거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 하면 어떤 이미지냐? 그냥 한국에서 보이는 그막 조소기업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그 스타트업 하면 아 인재가 모이는 곳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M&A가 워낙 활발하고 국내는 M&A가 활발하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걸 빨리 대기업이 만들어서 막 그냥 시장을 자금으로 그냥 먹어버리는 이런 게 일반적이라서 보통 스타트업이 노리는 게 상장이거든, 상장. 쿠팡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장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국내 M&A 시장은 좀 다른데 근데 중요한 건그 실리콘밸리는 공룡 같은 기업들이 돈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을 인수하는데 그렇게 내가 기회를 놓치면 페이스북이 인수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사버리고 이런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사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더 스타트업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뭐 종종 이렇게 인수 소식도 많기도 하고 사실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좀더 적을 뿐이지 실제로 괜찮은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진짜 작은 기간에 큰돈 벌고 확 이제 인생 한방 이런 것처럼 제대로 한번 하려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름기 없고 가장 담백한 이런 쪽에서 꼭 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막 되게 급해가지고 막 내가 바로 창업할 거라고 해서 어설프게 뛰어들면은 그 바로 이제 소방 맞는 게이 창업 시장이고 이쪽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좀 있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는지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